오늘 어머님들이랑 아이분들은 다 세 가지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맛보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. 저는 7세 여아 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유은정입니다.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음식으로 이제 식사할 때 네,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주는 편인데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대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6세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지우 엄마 송보람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관능조사가 그 미니박스 정글 신제품에 적극 반영된다고 들었는데요. 그 사실 알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됐고 그 브랜드에 신뢰가 생겼습니다. 정말 많이 맛있었어. 매일매일 먹고 싶어. 설탕도 들어있지 않고 뭐 물엿도 들어있지 않고 좋은 제품 앞으로도 동아지에게서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오늘 참여하면서 동아제약에서 나온 이제 미니막스 정글 제품을 먹고 브랜드와 그 제조사의 좀 신뢰감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집에서 두고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네,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하고 아이한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